화염병 던지고 시위하고 그런 노조만이 다가 아니다. 노조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소방본부 서대문 소방서에서 소방 2로 근무하는 고진영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 노조를 공노총에서 소방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설립 준비 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복 근무는 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좀 대한민국 환경이기도 하고 사유의 기본적인 치안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조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죠. 소방발전협의를 가지고 노조 활동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소방공무원도 노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해왔고 올해 2021년 7월 6일 정식으로 법으로 허용이 되지만 우리도 이렇게 빨리 소방공무원에게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권리를 신장을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과 동시에 그런 활동들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더 지금보다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상생하고 만들어 가느냐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다른 직업보다도 높죠. 지금 현재 현장의 분위기는 계속 물음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고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노조의 필요성이나 우리가 노조가 생겨나면 무엇이 좋아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고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희들도 숙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고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노조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단독으로 소방공무원만 모여서 노조를 설립신고를 할 수 없어요. 세 군데에서 민주노총에 있는 전국노, 그 다음에 한국노총, 그 다음에 우리 공노총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을 노조를 조직화하겠다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과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노조는 결국엔 단합된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조직으로. 복수노조로 허용이 되지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서로 노노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상급노조에서 그런 대의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소방공무원도 소방공무원의 교원노조법처럼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제복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노조법은 또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노조활동에 대해서 그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전제는 뭐냐? 결국은 국민이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국민 우리가 본분으로 하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도 노조가 역할을 해서 보다 나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은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활동도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과거에 폭력적이거나 노조원의 어떤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포기하지 않고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고 모든 전제는 교섭과 협상을 벗어나는 수는 없다. 노조도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싶은 게 우리 공노조 소방노조가 해야 될 일이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노총에 꾸리고 있는 소방노조는 순수하게 공무원들로만 유일하게 100% 공무원들만 이루어진 노조입니다. 어떤 노조보다는 공노총은
대화가, 교섭이, 협상이 최우선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합리적으로 일을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먼저 대화하자 그렇게 신청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야 너희들도 이 정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 노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내놔라. 대립관계, 경쟁관계를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노조원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고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고 사측에 서로 양립해서 필요한 두 자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인식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당장 우리가 소방노조 설립 준비 위원회를 활동을 하면서 내걸은 어떤 그런 강령이라 그럴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힘 있는 조직, 자랑스러운 소방, 품격 있는 노조. 워낙 포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노조를 이끌어 가면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 노조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